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이제 브릿지 바이오 세라피틱스라는 작년에 상장된 이제 코스닥 회사의 대표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또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이제 견제형에서 같이 기여형 이사회로 가는 길 이렇게 좀뭐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요 이야기가 나온 배경들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쭉 드리면서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 성장 단계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인적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제 최적의 이사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일반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초기 단계와 완전히 확립된 단계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스타트업이라든지 성장 기업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의미가 중요하다는 점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이 성장 초기 단계 및 성장기 단계에서의 이 회사들에 맞는 이사회 모델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실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양해를 드릴 거는 뭐제 자료는 사실은 이제 뭐 학자의 관점이라든지 법률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단편적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던지면서 뭐 학문적인 혹은 이제 법제도적인 이슈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배경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성장기 기업의 사례, 국내에 제가 직접 알고 있는 사례를 직접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 브릿지바이오의 사례들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쇼케이싱 하는 목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사점하고 제안, 요걸 했는데, 시사점과 제안이 아주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서, 좀더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해외, 저는 이제 경력 중에 이제 96년 말부터 이제 LG 이제 본사에 있으면서, 당시에 이제 미국 바이오텍에서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빅파마들하고 일을 쭉 하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텍이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이오 벤처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냥 바이오텍이라고 이렇게 많이 칭합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에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사실은 언론 지상이든지 여러 가지 통계상에서 볼 때는 보는 그런 것과 제가 이제 판교나 대전에서 보는 것도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판교나 대전은 주로 이제 성장 기업들, 초기 기업들,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아서 설립된 지 1년 된 회사들, 5년 된 회사들, 10년만 돼도 엄청 오래된 회사거든요. 대부분 또 구성 자체도, 인적 구성 자체도 다르고 해서 거기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 판교의 어떤 지금 주변이 확장돼가는 거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 겁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그냥 빌딩들이 쭉쭉 올라오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꽉꽉 채워지고, 공실률이 제로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 판교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신흥 섹터들의 성장과 앞으로의 발전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성장 엔진에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또 향후에 저희 새로운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고 혹은 이제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에서도 이 판교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이런 성장 섹터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코스닥 시장이 거래 규모하고 시가총액 면에서는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스닥하고 최근에 중국이 워낙 커졌지만 그 10년 전만 해도 이제 가장 큰그 뉴마켓하면 나스닥, 영국의 이제 AIM 그리고 한국 정도 됐는데 지금 중국이 워낙 커졌고요. 그 사이 사실은 이제 나스닥을 제외하고 영국의 AIM이라든지 독일의 노이어 마켓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능을 이제 상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활성화된 이제 신흥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성장기 단계 기업들에게 엑싯기와 함께 자본 조달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지적사항들이 많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바이오를 하기 때문에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에 그 TV 드라마에서 바이오 시뮬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이야기의 세팅은 우리 재벌 2세가 이제 새로 취임을 하면서 뭔가 사업을 키워가지고 이제 본인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시뮬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 저거 저는 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냐면은 바이오 시뮬러가 국내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증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만 그게 일반 드라마에 이제 토픽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게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었고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 이야기를 던지더라도 사람들이 이 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내 주변 이야기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한두번 보고 실제 스타트업하고 좀 너무 이렇게 잘안 맞아서 너무 럭셔리한 스타트업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토픽이 TV 드라마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본인 커리어에서 하나의 중요한 옵션으로 이렇게 좀그 호소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제 이제 둘째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열심히 뭐 일론 머스크 책 읽고 그런 거 하면서 지금 주식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애들도 이제 그런 것에 좀 관심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스타트업 그다음에 뭐 신흥 기업들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많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들이 굉장히 이제 저변이 넓어졌다는 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이슈를 사실 뭐 이론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제가 하다 보니까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혹은 이제 공동 창업을 하고 혹은 자문을 해주면서 보니까 이 기업 거버넌스라는 것이 사실은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의들이 사실은 이미 확립된 기업에서의 특정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어떻게 보면 컨플릭트 중심으로 이제 뭐 언론 지상에서 당연히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제도들이 만들어지는 주요한 배경들도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방지 내지는 개선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서 그 법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제가 볼때 거의 모든 이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거버넌스 혹은 그 거버넌스를 맞춰주기 위한 법제도에 대한 논의는 이제 거의 없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문제점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버넌스가 그 회사에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초기 기업들, 성장 기업들을 보면 견제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 예를 들더라도 신약을 하는데 전임상 단계에서는 실패율이 사실 95%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리스크가 충분히 배제가 되었습니까? 혹은 뭐 충분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다 확립되었습니까? 이렇게 딱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5%의 성공률을 보고 이렇게 도전하는 게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 기업들인데 그래서 이제 주요 논의들이 사실은 이제 가능성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 가능성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뭐 줄여주는 정도 이제 그 정도가 이렇게 전체적인 회사 운영의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 좀어뭐 리스크에 대한 감수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이제 똘똘 뭉칠 수도 있는데 이 단계에서의 이사회 운영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론지상에 나오는 회사들 뭐 이야기들 주로 견제형 뭐 이런 부분은 뭐 대주주 혹은 뭐 지배주주 혹은 뭐 대표이사 혹은 경영진들의 어떤 실수들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앵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 맞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초기 성장 기업들 중에서 성장 모델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글로벌하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 내지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여기를 이제 해결함으로써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모형들, 다른 가능성들을 제시해줌으로써 전체 사회에 밸런스 있는 어떤 대비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케이스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의 기업들의 어떤 이사회, 뭐 좁게 보면 이사회, 좀 넓게 보면 이제 거버넌스 관련돼서 좀더 활발한 이야기가 제시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들이, 이제 법 제도들이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들을 막기 위한 초점, 이제 앵글로서 법 제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초기 단계의 새로운 시도 혹은 이제 좋은 의도에서 시도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그건 나중에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법 제도를 정비를 할때 있어서 문제점을 놓고 어떤 초점을 맞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아주 일반화시키고 또 이제 커가는 곳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오픈해서 법 제도를 만들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막아도 안 되고 저렇게 막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막 이렇게 짜깁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벤처들이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는 뭐이 상법이든지 이런 걸 보면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리스크와 관련된 많은 가능성만 있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경우들이 사소한 문제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제 법제도, 이 거버넌스 관련된 법제도를 이제 바라볼 때 이슈와 문제가 되는 사항들뿐만 아니고 이 커가는 섹터에서 어떻게 좋은 거버넌스를 이제 육성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맡은 저의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이 발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일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대기업에서 연구, 이제 신약 관련 연구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고 사업 개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니컬 세일즈죠. 그 신약은 이제 해외 라이센스 아웃 하는 거니까 한 7년, 8개월 정도 하다가 2003년도에 창업, 이제 공동 창업이죠. 그때는 선배분을 모시고 창업을 했고,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공동 창업이라는 말도 잘안 썼습니다. 그때는 그냥 뭐 일본말 써도 미안하니 가방 못지? 그런 거 있지만 요즘은 다 이제 코파운딩 했다, 뭐 공동 창업했다, 뭐 임플로이 넘버 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 이제 제 인생을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설립을 해서 한 6년 만에 6년이죠. 6년 만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IPO를 하고 현재도 코스닥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출발할 때 이제 2대 주주로 해서 출발을 했고 이제 상장한 이후에 2006년 1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제가 좀더 해보고 싶은 좀 도전적인 게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두 번째 창업을 했는데 그거는 흔한 말로 이제 망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막 많은 이제 어려움을까지 이제 수반한 실패였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서 특히 이제 세 번째 지금 브릿지바이오 할 때는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두 번째에서의 실패에서의 이제 많은 이제 공부가 큰 이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20년 동안 세번 창업해서 이제 두개 회사는 IPO했고 이제 한개 회사는 이제 망해서 이제 청산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특히 이제 바이오텍의 특성상 주로 이제 해외 파트너들과의 이제 사업 관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VC나 다른 이제 큰 바이오텍 회사나 혹은 이제 빅파마들하고 하면서 보면은 뭐큰 빅파마들은 사실은 이제 뭐 이사회 구성이 이미 다 이제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고 화려한 거 정말 화려한 피겨들로도 꽉차 있는데 그 외에도 바이오텍 회사들도 보면은 이사회에 대한 그 소개가 홈페이지라든지 자기들 회사에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사회 구성 자체가 그 회사에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 이사회 구성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 특이하게도 초기부터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집행 이사 우리 내부 이사라는 말이 맞겠죠. 내부 이사가 아니고 거의 이제 사외 이사 중심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텍들은 대부분 이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7, 8명이 그 이제 보드 멤버다 그러면 대부분 뭐 CEO 뭐 어떤 경우는 CFO도 이제 포함 안 시키고 CEO만 이제 보드 멤버가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벤처 캐피탈 이 직접 들어오거나 혹은 자기들이 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사회를 운영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할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제가 CEO 대 CEO로 협상을 해도 결국은 이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회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 부분은 해결 안 되면 딜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농담이 아니고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이제 작년에 큰 딜을 하나 할때 우리 보드 멤버를 한 명을 이제 그 협상장에 데리고 왔는데 그 상대방 회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드 멤버가 협상장에 나오는 경우는 첫째는 오케이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파토를 놓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사회가 센 거죠. 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2096년, 7년부터 쭉 이제 보면서 이제 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어떤 이사회 프랙티스에 대한 노출은 제가 한 번도 안 되고 거의 이제 해외 쪽으로 노출이 됐다가 이제 첫 번째 벤처하고 두 번째, 뭐세 번째 벤처를 하면서 이제 국내 이사회 내지는 거버넌스 관련 이슈들하고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해외 사례들을 먼저 배우고 이제 국내 사례를 이제 배우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많은 좀 대비도 되고 좀 고민도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행히도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15년도 9월달에 설립이 되고 한 4년 만에 작년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됐고 현재는 한 23명의 인원 가지고 신약들을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배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해외 쪽 사례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독립사회이사하고 투자가들이 지정하는 사회이사, 투자가들 혹은 투자가들이 지정하는 사람들이 보드를 거의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CEO 내지는 CFO가 이제 참여하는 정도고 사실 그 제가 제일 놀라웠던 거는 첫 번째 벤처를 할때 저희가 이제 일본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았는데 그 일본 벤처 캐피탈은 이제 자국의 반, 미국의 반 투자하는 약간 이제 크로스보더 이제 인베스먼트를 많이 하는 벤처 캐피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사회를 매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회를 왜 매달하지? 우리는 대부분 이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결의사항이 필요할 때만 뭐 급하게 해가지고 서류상으로 하든지 국내 VC들 같은 경우 그냥 요거 의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구 주고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이사회를 매번 하자는 거고 이사회를 하기 이제 한주 전에 이사회 자료를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일본에서 와요. 와서 한 이사회를 제가 제일 길게 한거한 10시간을 했습니다. 10시간을. 회사의 중요한 이슈들 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심한 경우는 거의 밤에 도시락 저녁에 도시락 먹고 이제 밤에 이제 이제 술 한잔하고 이런 식까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사회들이 이제 발언권이 굉장히 세고 하니까 주로 이제 이사회 어떤 그 회사의 굉장히 큰 픽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VC 주도의 이사회들이 먼저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 팔겠다고 이제 자기들이 결정하고 뱅커 불러가지고 하고 뭐 CEO는 반항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실제 이제 이규제키티브들은 사실 이규제키티브라는 게 이제 집행한다는 execution 하는 오피서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경영진들은 이제 정해진 물론 이제 전략을 정할 때 당연히 매니지먼트하고 이제 이규제키티브 오피서들도 뭐 의견을 개진하죠. 하지만 이제 보드에서 정해지면 거기란 집행 부분이 더 강한 그런 이제 컬처라는 것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게이 독립사회 이사들이 다국적 제약회사나 혹은 뭐그뭐 벤처캐피탈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사회이사를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뭐 심한 경우 막 여덟 개 아홉 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이사 관련돼서 나는 이런 프로파일의 사회이사를 찾고 싶다 하면 찾아주는 서치펌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이제 IPO를 할 거니까 IPO 관련돼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회이사들을 좀 추천해 달라. 그럼 쭉 이제 추천을 해주고 혹은 어떤 경우는 우리는 이제 향후 3년 후에 회사를 이제 M&A 내지는 예, 뭐 다른 그 전략적인 옵션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강한 그 사회이사들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 서치펌들을 쭉 추천해 주고 그러면 이제 사회이사를 조건이 와요. 나는 하는 동안 그 이제 사회이사 취임을 하면
뭐 0.5%의 스탁 옵션을 이제 받아야 되고, 시간은 뭐 본인 100% 시간 중에 뭐 20%는 쓸수 있고, 이런 걸 자기들이 이제 옵니다. 그럼 이제 사위 이사들 같은 경우는 뭐 견제 기능은 전혀 없고, 견제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보드가 사위 이사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투자가들 중심에 이제 그 보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견제를 당해야 되지, 견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대부분의 사위 이사분들이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들을 논의할 때 사실 경영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물론 이제 내부 사정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인더스트리 전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 확인해 봤냐,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이제 하는 걸 봤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이 바이텍의 통계인데요. 그 석세션 플랜에서 CEO를 새로 영입을 할때 이제 그 지, 어 이제 선임을 할때약 3분의 1 정도가 그 회사의 사외 이사들 중에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럽니다. 예,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기사들 봤는데, 특히 이제 뭐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성장기 회사들은 사외 이사 풀 중에서 사외 이사들 중에서 이제 그 CEO가 다음 CEO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은 스탁옵션 되게 중시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마더나라는 그런 백신 회사가 발표하면서 뭐 그중에 사위 3명이 스탁옵션 팔아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분들은 스탁옵션 비중이 많게는 뭐 1%, 0.1%까지도 가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뭐큰 딜을 외부랑 한다 그러면 사실 이제 CEO가 제일 그늘 머릿속에 이제 위에 이제 오버행처럼 있는 게 이제 보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저는 저의 배경 혹은 이제 산업의 배경을 가지고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뭐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 나름의 정리니까 한번 그냥 참고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독립적인 목소리를 좀낼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CEO하고 CFO가 같이 사외이사 그 보드에 들어갔다 그러면 CFO가 본인 목소리를 막낼 수는 없겠지만, 이제 독립적인 사외이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신감이라고 말하겠지만 하여튼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이제 본인 백그라운드에는 전문성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게 참 중요하고도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이사회 멤버들이 대부분 본인 이제 스탁을 가지고 있고 또이 회사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인 그 홀리스틱 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그 재무적인 측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측면만 보는 것도 아니고 회사 전체적인 측면을 많이 봐서 기업 성장에 대한 목표를 공유하면서 팀워크를 하니까, 그 펑셔널한 특정 펑션에 대한 대변인이 아니고 그 펑션에 대한 그뭐 백그라운드는 가지고 있지만 회사 전체를 보는 뷰들이 상당히 좀 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 같은 경우는 저희 케이스를 보면은 사실 이제 투명하게 해버리면 별도의 견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들은 회사 내부에서 갖지 못하는 어떤 경륜, 혹은 이제 인사이트 혹은 이제 네트워크들을 제공하고, 혹은 필요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뭐 제안하는 그런 쪽에 좀 기여를 많이 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여에 대한 보상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것도 제 나름의 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들이 우리 이제 회사의 보드 멤버로 들어올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의 포트폴리오 회사의 이제 이사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제 별도로 보상을 줄 필요는 없지만, 독립적인 사외 이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기여분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 비상장 상태에 있을 때 저희 사이에서 하셨던 분들은 물론 캐시로는 못 드렸지만 뭐 스탁옵션으로는 꽤 이제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벤처 하려고 그다음에 많은 다른 바이오벤처들을 볼때 이사회 구성 운영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그 창업자들이 이사회에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명이 창업했다 그러면 4명이 계속 이사회에 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분들 뭐 연구개발에 관련된 몇 분들은 이사회에서 연구개발 내용 외에는 목소리를 낸다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도 창업 멤버기 때문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프리머추어한 의견들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이해에 대한 어떤 그 nested interest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기도, 이런 식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 설립을 할때그 공동창업자 두 명이 더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거를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가가 들어오면, 설립할 때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3명을 이제 보드멤버로 넣었다가, 이제 VC가 들어오면 두 분은 이제 나가주십시오. 대신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것들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투자를 받은 이후에는 제가 한 명, 저 혼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사회에서 둘, 투자기관에서 이제 파견된, 그러니까 담당자들이죠. 4명에서 7명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IPO 직전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IPO 직전에 사내 집행이사가 너무 없으면, 그 거래소에서 좀 불안해합니다. 왜냐면 경영의 안정성이라니까,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경영의 안정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저희가 4명으로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사회이사는 당시에 이제 국내 제약사의 경영진 중에 한 분을 예, 독립사회이사로 모셨고, 그 다음에 저하고 알고 지내던 이제 미국에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 한명 독립사회이사로 모셔가지고, 이제 매달 저희한테 투자한 VC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사회이사분들 참여를 해서 이제 간담회로 하고, 뭐 의결사항이 있으면 이제 의결하면 바로 이제 이사회가 되니까. 그리고 이사회 때는 뭐 재무, HR 이슈, 누가 나갔는데 왜 나갔냐, 그럼 어떤 경우는 VC가 나는 그 사람을 면담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면담을 하죠. 그래서 왜 나갔고, 자기 나간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서 했고, 이제 당연히 연구개발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근데 국내 현재 VC 특성을 볼 때는, 이 산업에 굉장히 오랜, IT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텍은 아직도 VC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젠다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을 제시하는 쪽보다는 이 창업자들이 혹은 이제 경영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되, 약간의 이제 밸런싱, 뭐 체크하는 정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어떤 특정한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액티브하게 참여를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제 언제까지는 IPO를 하고, 언제까지는 뭘 하고, 뭐 M&A를 해야 돼, 이런 식의 이제 큰 어젠다는 제시는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기업가 입장에서 좀 훨씬 더 부담이 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 대한 혹은 기업에 대한 이해도는 VC들은 상당히 높습니다. 본인들이 투자도 했고, 그 분야는 심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업고에서 사실 이제 VC들이 우리 사회이사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우리가 어떤 사업적인 이슈가 있을 때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딱딱 설명하면 대부분 이제 본인이 알아듣고 이렇게 또 의견 제시하고 그랬고요. 독립사회이사 같은 경우도 한 분은 국내 제약사 이제 대표이사면서 예, 해외 딜을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 나름의 또 네트워크가 있었고, 이제 보스턴에 있는 VC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 나름의 네트워크하고 뭐 인사이트들을 제공을 많이 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사회이사분들이 저한테 이제 멘토하고 상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큰 회사들은 당연히 뭐 CEO 멘토라는 뭐큰 의미가 없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 성장 기업들의 CEO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경영자로서 트레이닝을 받아온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대표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HR 관련된 이슈라든지 향후에 외부 환경적인 이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이제 마크로한 경제가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EO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CEO한테 그냥 비공식적으로 듣거나, 혹은 이제 아는 친한 여의도 누구한테 듣거나, 이런 것들이 의견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HR 관련돼 가지고 본인은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받으면서 중압감에 막 허덕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프레셔를 같이 공감을 안 해주고 그냥 9 to 5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 이제 HR 관련된 이슈들을 막 만들어내는, CEO가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멘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저한테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내에 계셨던 분은 제가 조금 이슈가 될것 같다 하면 이제 늘 이제 밥을 사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이 되면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선 투자가들은 대부분 상장 즉시 거의 이 사회를 떠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주식을
팔거나 할때 이사회 멤버로 있으면 정보를 뭐 미리 인지했다라는 그런 이제 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해상충하고 이제 회수 용이성 때문에 대부분 이제 떠납니다. 떠나고 저희 사내 이사 2명, 사내 2인 및 사외 이사 4인으로 총 6명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IPO를 하면서 바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외이사 중에 한 명은 기존에 있던 그 미국 소재 VC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신임 사외이사 세 분을 이렇게 저희가 모셔서 금융 쪽,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쪽, 그다음에 저 연구개발과 관련된 임상 개발 쪽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서 현재는 이제 매달 이제 미국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동부에 있으니까 이제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저녁 9시에 이제 비디오 컨퍼런싱으로 하게 되고, 좀 자료는 대부분 한 하루 이틀 전에 드립니다. 빠듯하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이제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일부는 파악하고 일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조금 더 전략적인 토픽까지, 어젠다까지도 좀 이야기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제가 경로를 쭉 이제 겪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좀뭐 시사점이 혹은 뭐 관찰들이 있는데요. 초기 기업의 많은 기업가들이 절대 슈퍼맨도 아니고 뭐 슈퍼맨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기업 환경 자체도 리소스도 부족하고 미래도 불확실한 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경영자로서의 경험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쉐이키합니다. 막 왔다 갔다 흔들리고 변폭이 큽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하고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잘 옆에서 이제 그 도와줘야 되는 기여자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는 아쉽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공식화 제도화되기보다는 그냥 무릉무릉 엔젤 투자를 받는다든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한테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공식 루트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도 많이 바이어스 돼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보도 굉장히 편향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단계에 정말 그 아주 경험이 엄청 많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경험하지 않았던 다른 섹터에 대해 다른 분야에서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사실 사회사에 들어와서 이런 점들은 고려해봐라, 이런 점들은 좀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멘토 내지는 가이드만 해줘도 굉장히 그 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커가는 혹은 새로 시작한 기업들의 성장에 전문적인 어떤 사업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그 인간적인 휴먼 팩터들까지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사회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겠는데, 현재 아쉬운 거는 뭐냐면 국내 인재풀이 좀 제한적입니다. 이 제한적인 이유는 첫째는 이제 비상장은 조금 나은데, 비상장은 좀 나은데 상장 같은 경우는 그한 사람이 상장사 두 군데 이상, 그러니까 두 군데죠. 두 군데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저분은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와가지고 이야기 듣고 진짜 멘토처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법률이, 규정이 나온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 제한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둘째는 아직은 이제 특히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사업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체계적이고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죠. 다만 아쉬운 거는 그분들은 이제 뭐 자원이 넉넉한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벤처들처럼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도전적인 걸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분들이 어떤, 이 벤처 문화도 이해를 하면서 기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의 풀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는 뭐 외부에 사외이사 하는 거를 허락도 안 해줄 뿐더러 그분들도 뭐 이런 것에 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런 이 인력 풀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이 성장기 기업들에 필요한 사람들 자체는 여기저기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유동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좀 많이 느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이후에 저희 회사가 아까 23명이라고 했는데, 23명은 정해진 전략을 execution 하는 쪽이 대부분 이제 인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을 새로 짜고 혹은 환경의 변화를 이제 인지하고 혹은 새로운 기회를 이제 포착하고 이러는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경험이 많고 외부 이제 다른 본인들이 현업이 다른 걸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보는 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인풋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고 저희는 사실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어떤 특정 기능, 예를 들어서 뭐 법률적인 것을 잘 안다든지, 하고 뭐 연구개발을 잘 알면서 동시에 기업 운영과 관련된 또 전반적인 지식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제한적이어서 현재 느끼는 거는 사실 이제 사회이사로 모셔오는데 충분한 인재풀이 없는 거, 이제 풀이 없는 거 부분들은 늘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안은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거창한 거 아니고, 이 성장기 기업의 거버넌스가 얼만큼 중요하고, 이 거버넌스 자체가 기업들이 커가는 데큰 기여를 할수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좀 논의를 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게뭐 기사로도 있겠고, 뭐 학술적인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뭐법 제도적인 것도 있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좀더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에너지의 뭐 일부라도 새로운 커가는 데이 커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건전하게 잘 키울까라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 이제 미래 쪽에 좀더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사례라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 미국 영국의 이제 AIM이라는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그 리스팅을 할때 굉장히 쉽습니다. 회사에 주관사가 있고, 주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드 멤버의 구성 자체가 이 아카데미가, 국립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전통이 있는 사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교육을 받은 퀄리파이드한 보드가, 있으면 그 회사는 그냥 리스팅이 됩니다. 리스팅. 당연히 이제 회계법인의 감사 이런 것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그 사회이사 아카데미가 있어서, 이런 데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퀄리파이 된 사람들의 경우는 된 사람들을 사회이사로 들였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있는 회사들은 조금 IPO 할 때도 좀 베네핏을 주고 최소한 이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이사가 와서 좀 감시도 하고 혹은 뭐 기여도 한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이제 아카데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뭐 이렇게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있으시겠지만, 저희들한테 더 필요한 거는 좀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기업 경영과 관련된, 혹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관점들, 혹은 상장 회사들의,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아서, 기업 경험이,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풀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사회이사 관련된 보상은 저희가 비상장 상태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상장에서 보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닌데 몇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보상의 정도가 조금 많으면 이 사람은 이 회사에 대해서 독립성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몇개 회사는 뭐 그런 실제 구체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스톡옵션 안 주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제도적인지 아니면 인식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회회사가 회사에 기여하는 방식이 단순 견제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정말 구체적인 기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워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인식이라든지 뭐 인식을 받쳐주는 이제 법제도를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제어뭐뭐소 소망인데요. 성장 기업하고 이 좋은 기업 거버넌스라는 것이 만나서 제가 본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많은 국내 상장 성장 기업들 초기 기업들이 창업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잘 보세요. 창업자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석세션을 한 기업도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여러,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창업자의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제에 뭐 아주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그런 섹터로 신흥 기업들, 성장 기업들이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기대고 저도 이제 그런 제 기여를 좀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